가야흐로 매미의 계절. 장마가 거의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. 5마리 아기 길고양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? 아파트 화단 안쪽을 살펴보니 아기 고양이 2마리가 자고 있네요. 근데 이중 3색 고양이가 축 늘어져 있는 데다 움직임이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봤습니다. 다행히 3색 고양이가 잘 있네요. 무더위에 지쳐 잠이 들었나 봅니다. 괜히 잠을 깨운 것 같아 미안하네요. 구석에 숨어있던 다른 3색 고양이 여름이가 나왔네요. 지난 6월 처음 만났을 때 이 고양이에게 여름이란 이름을 붙여줬지요. 여름이도 저를 알아보고 반기는 것 같네요. 그 뒤로 고개를 내미는 흰색 고양이. 여름이가 갑자기 한 곳을 바라보네요. 시선을 따라가 보니 처음 보는 수컷 고양이가 있네요. 아무래도 이곳이 고양이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나 봅니다. 그 사이 흰색 고양이도 나와 있네요. 봄이라고 해야지. 봄이. 사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여름이가 배가 고팠는지 문 앞까지 마중 나왔네요. 사료와 간식을 화단에 놔두자 고양이들이 맛있게 먹네요. 이번엔 봄이와 여름이가 간식과 사료를 바꿔 먹네요. 글씨가 화단 안쪽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는 다른 3색 고양이. 드디어 밥을 먹으러 나왔네요. 물 찼나 보다, 찼나.
아, 저희가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, 저기, 좀 가지러 갔거든요, 물을. 뭐, 그러셨어요? 먹는다. 자리 먹는다. 내가 돼지순대에 안전해봐. 네. 이제 밥 갖다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. 복 받은 일이지. 좀 먹네. 아기 삼색 고양이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. 앞에다가 좀 던져줄까요, 이거? 꼬마 집사가 준 간식을 맛있게 먹는 고양이. 다른 흰색 고양이도 밥을 먹으러 나왔네요. 얘를 가오리로 하고, 또 다른 삼색이 얘를 가오리로 하고, 쟤를 겨울이로 하고. 겨울이가 밥을 정말 맛있게 먹네요. 이것만 놔두고 갈게.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사료와 물을 화단 안쪽에 넣어줬습니다. 겨울이의 배움까지 받느라